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현대문학 작품 서유진 작가의 막대 꼭대기 이야기 안개꽃 말바위산의 남자 세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유진 작가는 대구 출신으로 2013년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에 총각선생 짱생의 하루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에는 2015년에 발간한 하퍼턴이 있습니다. 하퍼턴에는 안개꽃을 비롯한 총 11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작가는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과 진실, 그리고 무지막지한 순수성과 거침없는 용기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막대 꼭대기 이야기는 외도를 하고는 처절하게 자신을 학대하는 아내와 그것을 지켜보는 남편의 우울한 심사를 다루고 있고요. 안개꽃은 딸 동네 새방에서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오직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삶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말바위산의 남자는 지나친 욕망 때문에 스스로 허물어지는 현대인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막대 꼭대기 이야기 지연이 서유진 1. 그가 연구실에서 나왔을 때 거리에는 땅거미가 깔리고 있었다. 이따금 불어오는 서리가을 바람에 마른 잎들이 차창 위로 날아올랐다. 그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차바퀴에 내몰린 은행잎들이 인도 구석으로 우르르 달아났다. 저것들도 떠나려는 걸까? 노란 때밀이 수건의 잔상이 은행잎에 겹쳐졌다. 그것은 낚싯바늘에 걸린 붕어처럼 퍼덕이며 기억을 몰고 왔다. 어제 오후 퇴근길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놀이터 쪽 출구로 나왔을 때였다. 여자의 실루엣이 파인더에 잡혔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머리에 꽂은 나비핀과 회색 카디건이 어스름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아내였다.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손등으로 논언저리를 닦으며 움찔움찔 어깨를 떨고 있었다. 우는 걸까? 그는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아내는 곧 벤치에서 일어나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말없이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내의 어깨를 건드렸다. 아내는 부어서 푸석한 눈으로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현관문을 열자 매콤한 탄내가 코를 찔렀다. 아내는 천천히 욕실로 들어가고 그는 주방으로 뛰어갔다. 약으로 맞춰놓은 가스레인지 위에 졸아붙은 찌개가 지직지직 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아 또 하며 얼른 가스밸브를 잠갔다. 아내는 욕실에 들어갔다 하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요즘 들어 부쩍 그렇다. 욕실에 있으면서도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얹어놓은 걸 깜빡 잊었던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캄캄한 창밖을 노려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콧잔등을 훑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또 노란 때밀이 수건으로 구석구석 몸을 닦고 있을 테지. 그는 한 뼘쯤 열린 욕실 문을 밀었다. 아내는 안가슴에 턱을 묶고 큼큼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의 실선을 느낀 아내가 말했다. 이 배꼽 좀 봐. 얼마나 긁었던지 이젠 따갑고 아파. 벌겋게 부은 자리를 가리켰다. 그는 벽에 어깨를 기대고 서서 아내를 물끄러미 내려보았다. 아내가 손으로 배꼽 위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자꾸 냄새가 나. 아무리 씻어도 가시지 않아. 자분자분 속삭임이 그의 귀에 스며들었다. 냄새의 진원지를 생각하느라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때 아내가 발끈 소리쳤다. 더러운 침입자야. 그가 멀뚱히 쳐다보자 아내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덧붙였다. 구멍에 들어간 바이러스 말이야. 머리를 끄덕여 쓰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다. 발을 쳐던 아내가 샤워기를 귀에 소순했다. 쏴쏴 낙수물이 귀 밑으로 줄줄 흘러내리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귀에 물들어가. 그의 소리에 놀란 아내가 샤워기를 놓았다. 타일 바닥에 패대기 치듯 떨어진 뱀대가리 같은 꼭지가 벌떡거리며 물을 뿜어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 찔끔 웃음을 갈기고는 낄낄거리며 가슴께로 물줄기를 퍼부었다. 아내가 얼른 샤워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조선 윗도리를 벗고 벌거숭이가 되었다. 아내가 벼랑간 그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샤워기를 들이댔다. 자기도 냄새가 날 거야. 씻어야 해. 아내는 막무가내였다. 노란 때밀이 수건으로 그의 몸을 오래도록 닦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아내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냄새 소동이 나고부터 아내를 앉지 못했는데 어젯밤도 그런 식으로 아내를 놓쳤다. 차창 밖의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룸미러에 어른거리는 사내의 실루엣을 노려보았다. 정수리 한 부분이 희끄무레했다. 대필 논문 한 편을 끝낼 때마다, 대학 강의 재계약 통보를 기다릴 때마다 머리 밑은 선명한 살빛을 드러냈다.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나목 사이로 보이는 겨울산의 공허를 머리에 이고 있는 저 산에 날선 콧날 사이의 눈빛이 허롭구나. 오늘 밤에는 꼭. 아내는 팔을 이마 위에 얹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어젯밤처럼 또 기회를 놓칠까 봐 얼른 아내 곁에 누웠다. 아내를 애모하는 그의 몸짓은 경건한 의식을 지를 듯 조심스러웠다. 조그마한 귓바퀴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는 순간 아내가 고개를 휙 돌렸다. 눈을 질끈 감고 읍 소리를 내며 숨을 멈춘 아내가 나직이 말했다. 후, 난 괜찮아. 빨리 해. 아내는 몸보다 마음이 앞서는 여자였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용암처럼 그를 휘감았다. 그의 몸은 아내의 손이 닿으면 흘러나오는 자동 수증기로 변했다. 더할 수 없이 맞춤한 아내의 몸에 그는 내심 안도했다. 어떤 경우에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던 아내가 오늘 밤도 꽃잎을 오므리고 있다. 불현듯 아내가 역겨워하던 악취가 떠올랐다. 서둘러 욕망을 쏟아부었다. 가볍게 몸을 씻고 나왔을 때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는 모로 누워 아내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다 깜빡 잠이 들었다. 범람하는 강물에 떠내려가듯 숨이 가빴다. 불빛 때문인지 물소리 때문인지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한쪽 다리가 쭉 미끄러졌다. 물소리가 의식 안으로 밀려왔다. 자다 깨어나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그는 휑한 옆자리를 더듬었다. 아내의 부드러운 살갗이 손에 닿지 않았다. 물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와 몽롱한 의식을 뒤흔들었다. 비척거리며 욕실로 가서 문을 열었다. 아내는 거품이 가득한 목욕 수건으로 열심히 겉옷을 닦고 있었다. 아내의 거친 손놀림은 무언가를 향한 알 수 없는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시커먼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났다. 노란 수건 사이로 무성한 거옷이 언뜻언뜻 시야에 꽂혔다. 그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다. 제발 그만 씻어. 내가 그렇게 더러워? 아내가 놀란 얼굴로 대답했다. 미안해. 나도 미치겠어. 어쩌면 좋아?
그는 부스스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몹시 피곤했던 터라 어깨를 늘어뜨리고 배고픈 강아지처럼 복도를 비실비실 걷고 있었다. 여학생 두 명이 뒤에서 따라와 그의 팔을 툭 건드리며 교수님 하고 불렀을 때 그는 쓰러질 듯 했다. 돌아보는데 들고 있던 책과 통계자료 꾸러미가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여학생이 자료를 주워 건네주며 몹시 피곤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어젯밤 잠을 좀 설쳤다고 대답하고는 얼굴을 붉혔다. 여학생이 좀 쉬셔야겠네요 인사를 하고 그를 앞질러 갔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좀 쉬고 싶었지만 논문 제출 기한이 임박해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했다. 그는 연구실로 와 일회용 커피를 한 잔 다 마셨다. 교정 중인 논문을 펴는데 선배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오랫동안 동창회 모임이 나가지 않았음을 기억했다. 잠깐 얼굴이라도 보이라는 선배의 간곡한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사정을 알려주고 선배를 따라 나섰다. 선배 말처럼 그리 일찍 빠져나올 수 없었다. 2차로 자리를 옮겨 노래조점까지 따라갔다. 도우미 여자들이 동창생들 옆에 끼어 앉았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티가 묻은 아내 또래의 여자였다. 불현듯 아내의 울먹이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양복숲을 쥐고 코에 갖다 댔다. 악취, 악취, 무슨 악취가 난단 말인가. 그는 서둘러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집안은 정적 속에 파묻혀 있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려니 했던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늘 아침 김원장과 만나기로 했다며 너절거라던 아내의 말이 뒤늦게 생각났다. 결혼 전 김원장 밑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아내는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소녀적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아내는 아이를 잃은 후 약간의 조울 증상을 보였다. 아내는 자주 김원장을 찾아갔다. 우울증을 치료해 준다지만 진료 시간 후의 둘만의 만남은 의문스러웠다. 드러내놓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뭐 정신병자야?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원장님이 말동부해 주는 거지. 당신은 나랑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 생각해보니 아내의 늦은 귀가는 오래전에 시작된 것 같다. 조금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하는 듯 보였지만 그는 아내를 믿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바쁘고 무심한 탓에 아내의 늦은 귀가에 촉각을 세울 수 없었다. 그는 우두커니 소파에 앉았다가 서재로 들어갔다. 컴퓨터 전원을 켜고 가방에서 책을 꺼내는데 아내가 들어온 기척이 들렸다. 금방 서재 문이 열리고 아내가 고개를 내밀고 말했다. 동창회 갔다며 더 놀다 오지 왜 벌써 왔어? 그는 화난 티를 내며 빈정거렸다. 내 말이 빨리도 헤어졌군 김원장과. 아내가 원망스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도 아내도 뭔가 할 말을 찾고 있었다. 컴퓨터의 소음이 귀를 각적거렸다. 아내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씻어야겠어. 오늘은 악취가 더 심해. 아내는 풀 죽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분홍색 실내화를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어떤 상상이 그의 뇌리에 달라붙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웃었다. 입술이 조금 비틀어졌다. 어둡고 우울한 미소였다. 아내에겐 속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 하나 없었다.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야 라고 자주 말했지만 그는 그저 정서적 표현이라 생각했다.
손으로 꼽는 아내의 인간관계가 문제라면 문제였다. 아내는 거실 바닥에 그레소를 철철 뿌리기 시작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코를 막았다. 온 집안을 뒤덮은 냄새는 뇌를 녹여버릴 듯 했다. 향수조차 혐오했던 그였다. 냄새 안 나? 하고 아내는 물었다. 그는 지독한 그레솔 냄새가 날 뿐이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틈날 때마다 그렇게 묻고 닦고 또 닦았다. 그는 지독한 결벽증이라 생각했다. 아내의 행동이 성가시어졌다. 그의 의식도 전염되어 갔다. 행여 자신에게 악취가 나지는 않을까 염려되었고 코를 안가슴에 박고 킁킁거렸다. 간혹 밤새워 작업하고 나면 심한 구취가 자신에게 느껴졌다. 그것뿐 아니었다. 아내는 약국에서 과산화 수술을 부지런히 사다 날랐다. 밤낮으로 손톱을 세워 긁으며 알코올을 듬뿍 적신 탈지면으로 자신의 몸을 닦았다. 그는 약냄새가 코를 찔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냄새만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일이었다. 아내가 우려하고 경계했던 발진과 한웅의 조짐이 몸에 난 구멍마다 보였다. 좁쌀만 하던 물집이 커져 농포가 호두만큼 크게 부풀어 올랐다. 흐물흐물 진물러 터진 얇은 막에서 노른 진물이 흘러나왔고 피부 깊숙이 고름이 찼다. 병원에서는 물을 넣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아랑곳 없었다. 아내의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결국 아내는 척수까지 굳어가는 증세에 시달리다 입원했다. 피부약 성분 하나가 신경계에 침투하면서 이상 반응을 일으켜 강직성 척수염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남용한 약물은 귀와 입, 배꼽, 불두등과 그 아래 항문 근처까지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 아내는 모로 누워 꼼짝할 수 없었다. 등뼈를 시멘트로 바른 느낌이라 했다. 링거를 종일 매달았다. 의사는 일시적으로는 굳는 증세나 외상은 금방 나을 거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간호인을 써서 아내를 돌보게 했다. 병 간호비도 만만찮았다. 그에게는 지방대학의 강의를 포기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연구소에서 얻은 프로젝트만 해도 늘 시간에 쫓겼고 돈은 더욱 필요했다. 그는 아내를 병원에 혼자 두고 집으로 향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쓴 논문의 매점말이 찜찜했지만 마지막 교정을 보고 넘길 작정이었다.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내일은 상공회의소에 넘겨 아내의 입원비를 마련해야 했다. 어슬름이 내리앉은 놀이터를 등지고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젊은 여자가 눈에 띄었다. 계집아이의 청맑은 목소리가 저녁 하늘로 통통 튕겨 올랐다. 아내는 아이를 잃은 지 3년이 지나도록 수태를 못했다. 그는 아이를 잉태하던 날 밤을 생각했다. 처음으로 격렬하게 포옹했던 날이었다. 아내가 자신의 품에 안겨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도 영화처럼 키스해봐. 서로 바라보면서 말이야. 그는 아내의 혀를 입안 가득히 머금었다.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아껴 먹듯 그도 조금씩 아내의 입술을 음미했다. 아내의 표정은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아내가 힘주어 말하던 환상적 에로틱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에게도 뿌듯한 남성적 자부심이 일어났다. 서로의 사랑이 합일될 때 정자와 난자의 운명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자고 일어나서 태몽을 꾼 것 같다고 말했고 일주일도 되기 전에 산부인과로 달려갔다. 당장 임신 여부를 알 수 없으니 한 달 있다가 다시 오라는 말에 아내는 실망하면서도 확신에 차서 말했다.
올챙이가 끈적끈적한 액체 속을 바글바글 헤엄쳐 다녔어. 그때 큰 두꺼비가 불쑥 고개를 쳐들고 나타나 내게 안기는 거야. 서로 눈을 들여다보면서 오랫동안 이마를 맞대고 있었어. 사내 아이가 틀림없어. 아내는 자신만 아이를 가진 듯 뻐겠다. 나 아이 가셨어요, 장아지요? 하듯 배를 지나치다 싶게 내밀고 다녔다. 아이가 기어 다닐 무렵 아내는 김원장이 준 홍콩 여행 선물이라며 길쭉한 향수 세트를 가지고 왔다. 손가락 반 정도 크기의 작은 향수병이 10개였다. 각각 다른 향이 나는 향수 중에서 아내는 특히 제스민을 좋아했다. 김원장도 제스민을 좋아한다고 했다. 아내는 제스민 향수병 마개를 덜 닫은 채로 낮은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냄새가 은은히 방 안에 퍼지라고 열어둔 거였다. 아이는 손에 잡히면 입에 넣는 식이었다. 아이가 제스민 향수병을 가지고 쪼물락거리다 검정콩 크기만한 까만 병마개를 입에 넣었다. 아내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었다. 바로 들어가려다 말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 사이 아이는 질식했다. 아이의 죽음은 명백한 아내의 부주의였다. 그는 화분을 망치로 깨부수고 향수병을 베란다 밑으로 내던졌다. 아이가 죽고 아내는 김원장의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내는 자주 김원장을 만났다. 김원장은 자신이 선물한 향수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고 아내에게 도에 넘치는 친절을 베풀었다. 그는 김원장을 이해했다. 아니,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잃은 아내의 위로자이기도 했거니와 부성애가 결핍된 아내의 아버지 노릇까지 한다고 생각하니 내키지 않았지만 고마워할 의무감도 들었다. 김원장은 지금 아내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몹시 궁금했다. 휴대전화기에서 전화번호를 찾았다.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유쾌할 것은 없지만 김원장이 아내에게 병문안을 오면 아내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병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내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문일 테다. 그는 원고를 펴며 생각했다. 내일 아내에게 김원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야겠다. 아니다. 출근하는 길에 김원장의 병원에 들러 직접 이야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뻐꾸기가 시계집에서 네번 나왔다 들어갔을 때 교정이 끝났다. 뽑아둔 인쇄물을 스테이플러로 찍어 1호 봉투에 넣었다. 그는 어깨가 짓누르듯 아팠다. 소파에 누워 일기 예보를 보다 깜빡 잠이 들었다. 어렴풋이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수화기를 귀에 대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희부음이 동이 트고 있었다. 수화기 저쪽에서 낮은 말소리가 의식의 끝머리를 잡아당겼다. 잠이 번쩍 달아났다. 저 병원인데요. 주무실 것 같아서 날이 밝길 기다렸어요. 병실을 좀 옮겨야 할것 같은데요. 아내는 음량을 소거한 채 TV를 보고 있는 다른 병실 환자에게 TV를 꺼달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TV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조명등을 대신해줘서 좋지 않으냐며 상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케이블 방송에서 보내는 야한 영화였다. 아내는 제발 그 더러운 프로 좀 끄라고 소리를 질렀다. 링거가 꽂혀 있는 팔로 TV를 향해 수납장 위의 유리컵을 던지고 냄새나 1인실로 보내줘요 하며 엉엉 울었다. 그는 간호인에게 1인실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퇴근 후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는데 몸이 휘청거렸다. 벽을 짚고 한동안 서 있었다. 한때 성업을 이뤘던 김원장의 병원은 매우 낡았고 음산했다.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았다. 간호사도 한 명뿐이었다. 원장은 아직 출근 전이었다. 곧 도착한다는 말에 기다리기로 하고 그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았다. 뒤통수를 손으로 매만지며 원장실로 들어섰다. 간호사가 나가자 그는 방을 휘둘러 보았다. 낡은 오크 책상 위에 도덕경이 놓여 있었다. 펼쳐놓은 두꺼운 노트에 빼곡하게 들어찬 정자체의 글자가 근엄한 눈으로 글을 올려보았다. 그는 노자에 심취한 김원상과 크리스천인 아내와의 깊은 정신적 교류가 의아스러웠다. 하긴 아내가 김원장이 하나님에 대해 비아냥거리듯 유머를 쓰며 놀릴 때는 괴롭다고 한 적이 있었다. 김원장이 가까이 와 그에게 악수를 청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는 김원장의 손이 여리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중풍기라고 하기에는 좀 일러 보였다. 원장은 아내가 병원을 오지 않은 지꽤 오래되었다고 걱정을 늘어놓고는 퇴근 무렵 문병을 가야겠다고 했다. 김원장과 헤어져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오후 강의가 모두 휴강이라고 조교가 알려주었다. 그는 잊고 있었다. 명사초청 특별 강연을 빌미로 학생회 간부들이 밀어붙여 오후의 강의가 휴강이었다. 잘 됐다. 점심을 아내와 같이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3시간 휴식 없이 연속 강의했다. 학생들도 빨리 마친다고 좋아했다. 20분 당긴 시간은 점심 전 아내에게 도착하기에 맞춤한 시간이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말린 체리를 사느라 홈플러스에서 조금 지체했다. 도로가에 있는 죽 전문점에서 채소죽을 산 후 바로 병원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려 복도를 가고 있는데 심장 박동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야릇한 긴장감을 느꼈다.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두고 왼손에 쇼핑백을 든 채 문을 살며시 밀었다. 아내가 잠들어 있을지 몰랐다. 그때 아내의 거친 목소리가 새나왔다. 그는 멈칫했다. 치워요. 왜 그래? 이렇게 해주면 퍽 무엇인가 나라가 부딪는 둔탁한 소리에 그는 병실로 뛰어들었다. 아내의 침상 위 숙였던 김원장의 머리통이 위로 솟구쳐 올랐다. 또 링거 바늘이 빠졌다. 김원장이 간호사를 불러오겠다며 뛰쳐나갔다. 아내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부들부들 떨었다. 희번덕이는 시선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네모난 티슈에 머물렀다. 그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밖으로 나갔다. 김원장은 팔짱을 끼고 복도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자 김원장이 팔을 불고 일어서며 말했다. 이젠 내겐 말문을 닫았습니다. 김원장은 다른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김원장의 등을 바라보다가 병실로 돌아왔다. 침대 발치에 앉아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처음 만난 의사는 젊고 의욕에 차 있었다. 얼마 전 개업한 병원이라 시설이 깨끗하고 구석구석 정갈했다. 그는 아내가 이곳에서 악취의 뿌리를 뽑아내고 예전의 아내로 돌아와 주길 바랐다. 의사는 아내가 상담에 비협조적이라며 치료 과정에 그가 동참하기를 원했다.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함께 우회적으로 환자의 내면이 빠져나가게 하여 방어적인 무의식을 표출시키는 데 유력하다는 거였다. 왜곡된 발산이라도 유도해야 한다며 특별한 그림 치료가 효과적인 사례라고 귀띔했다. 그도 대학 심리학과에서 심리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성인 피검자가
상식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림으로 기초적인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흔한 테스트였다. 작게 그리면 열등감, 위축, 우울감과 고립감을 나타낸다는 정도는 널려있는 상식이다. 그림의 위치상으로 하단 구석 왼쪽은 과거와 관련된 우울감, 오른쪽은 미래와 관련된 무망함을 표현한다고 한다. 필압이 강하면 편집적인 경향이 있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이 강하다. 정신과 병원에 근무한 아내가 내면의 적대감을 표현하는 지그재그 선을 그릴 리 없고 불안감, 내적 갈등, 우울감을 표현하는 음영을 그릴 리 없다. 아내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강박증을 표현하는 과도한 세부 묘사일 뿐이다. 아내는 지나치게 깔끔하거나 현학적이고 주지화된 세부 묘사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는 20장이 넘는 여러 가지 그림을 나열했다. 그림 자료는 김원장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그간의 병력과 가족관계, 아내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내놓은 그림일 것이다. 의사는 제일 좋아하는 그림을 선택하라 했다. 아내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어쩌면 아내가 가진 긍정적인 정서를 탐색해내려는 대화의 실마리인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내는 강아지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창밖 넘어 하늘을 응시하는가 싶더니 벼랑간 우리 애도 참 예뻤어요 라고 말했다. 의사가 웃으며 이제 싫은 그림을 선택하라고 했다. 그에게는 싫은 그림이 없었다. 의사가 이제 책이 싫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허허, 직업인데 책이 싫으면 곤란하지요 하고 그가 대답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또 지시했다. 이 그림의 책 제목을 아무거나 하나 써놓으세요. 아내는 조그맣게 도덕경이라고 썼다. 그의 뇌리에 김원장의 얼굴이 불쑥 떠올랐다. 도덕경 읽어보았습니까? 아내는 고개를 흔들었다. 참, 김원장도 한때 도덕경에 심취했었죠.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내가 벌떡 일어나 옆의 의자에 얹어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의사가 따라 일어나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나직하게 타일렀다. 자, 앉아요. 싫은 건 안 하셔도 돼요. 아내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림 한 장을 뒤집어 놓았다. 그 그림이 싫으세요? 사랑하는 남녀끼리 키스하는데 사랑 같은 거 없어요. 아내는 남자들 모두 여자를 가지고 노는 거지 뭐 하며 입을 삐죽거렸다. 의사가 빈 것 웃고는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것을 직접 그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병 하나를 조그맣게 그렸다. 아내는 뽀글뽀글하게 파만 여자의 얼굴과 네모난 티슈를 그렸다. 이 여자 누구지요? 아내는 미간을 찌푸리고 검지로 자기 가슴을 찌르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잖아요. 선생님은 그 정도도 짐작이 안 돼요? 파마해서 몰랐네요. 하고 의사가 하하 웃자 아내는 부끄러운 듯 혀를 날름 내밀었다. 선생께서는 이게 무슨 병입니까? 아내가 냉큼 대답했다. 향수병, 제스민 향수병이에요. 이 네모난 건 티슈요? 왜 싫습니까? 더럽잖아요. 티슈가 더러운 건 아니잖습니까? 더러운 걸 닦잖아요. 내 친구도 더럽다면서 티슈 절대 안 써요. 그 친구 결벽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온종일 청소하며 지나치게 깔끔을 떤다거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은근히 종용하자 아내의 눈이 반짝 빛났고 뺨이 발그레 물들었다. 그 친구가요. 한 남자와 데이트를 했는데요. 아내는 친구의 이야기를 남의 얘기하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가 호칭한 여자와 남자라는 표현이 낯설었지만 동화구연을 하듯 강약을 실은 아내의 열띤 어조에 빨려들었다. 이야기는 사실적이었고 통속적이었다. 소설보다 그림보다 아니 사진보다 더 자세하게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는 까무룩 정신을 잃을 것 같아 눈을 감고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다. 3. 남자는 밥 먹어야지 하곤 여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여자는 높은 빌딩을 바라보며 음악이 흐르는 레스토랑을 상상했다. 마티스의 복잡한 그림이 붙어있거나 시화가 걸린 식당이라면 음악이 흐를 거야. 남자도 도로변에 즐비하게 붙은 간판을 바라보았다. 꼬단송이를 그린 레스토랑 간판이 눈에 띄었다. 커피와 식사와 수선화. 여자는 작년 가을비 내리던 날 남편과 함께 갔던 찻집을 떠올렸다. 테이블 위에는 손바닥만한 액자가 놓여 있었다. 수선화라는 시가 아주 잘고 귀여운 글씨로 쓰여 있었다. 시를 읽은 여자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코를 풀어가며 울다 테이블 위의 티슈가 떨어지자 남편이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는 그때만 해도 아내가 티슈를 혐오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고조되어가는 아내의 음성과 함께 그의 머릿속은 이야기 속의 남자를 빠르게 따라갔다. 수선화 간판에서 시선을 거둔 남자가 갑자기 몸을 휙 돌려 되돌아갔다. 재빠르게 골목으로 숨었다. 남자는 한 사내가 지나간 후 인도로 나왔다. 여자가 총총 걸음으로 다가와 남자 곁에 바짝 붙어 물었다. 누구예요? 처남?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다시 바삐 걸었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 남자와 여자의 거리가 자꾸 멀어졌다. 여자는 걸음을 멈추고 앞서 걸어가고 있는 남자의 넓적한 엉덩이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여자의 어두운 얼굴을 쓸고 지나갔다. 빌딩 사이의 좁은 골목 입구에 다다르자 남자는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김치찌개라고 쓰인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음악이 흐르는 조용한 레스토랑을 좋아하는데 그는 갑자기 울컥해져서 테이블 위에 엎드려 머리를 묻었다. 그러나 그는 곧 얼굴을 들고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여자는 실망했지만 마음을 추슬렀다. 레스토랑이 아니라도 상관없었다. 여자는 남자의 어떤 행위도 좋게만 해석되었다. 순두부찌개가 참사리 음식에다 쌍값이라 데이트할 때마다 먹어도 남자는 질려하지 않았다. 남자는 땀을 흘리며 숟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다. 여자가 뜨거운 찌개를 겨우 두세 번 떴을 때 남자가 일어나며 말했다. 아직 덜 먹었어? 아니요, 다 먹은걸요? 하고 여자도 급히 일어나 남자 뒤를 졸졸 따라갔다. 남자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여자는 남자가 열어주는 택시 안으로 얼른 기어들어갔다. 그는 현실감을 잃은 아내를 노려보았다. 아내는 어떤 분노에 떠밀린 듯 숨가쁘게 말을 이었다. 여자는 목구멍을 누르고 있는 말들을 뱉어내고 싶었다. 처음 남자와 대화를 할 때 가슴 속에 환한 빛이 차올랐다. 남자의 다정다감한 말을 들을 때면 쓸쓸함이 사라졌다. 남자는 낭만적인 장소를 좋아했다. 그들은 자주 야외로 갔다. 여름에는 시골 밭둑에 앉아 어둠이 내릴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자는 모기에 물려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긁었다. 겨울에는 차가운 공원 벤치에서 덜덜 떨었고 독감에 걸려 오래 앓기도 했다. 하지만 남자는 점점 여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 여자가 말을 이을 때마다 남자는 입술로 여자의 입술을 덮어 막았다. 여자는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해졌다. 데이트는 즐겁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았다.
오직 덥거나 좋을 뿐이었다. 여자는 이리저리 눈치를 살폈고 떨어져 걷는 남자의 엉덩이가 점점 추해 보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힐끔힐끔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남자의 뒤를 따르는 자신의 등을 어떤 혐오의 눈빛이 노려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여자의 몸은 습한 밤안개에 흠뻑 젖었다. 여자는 좀비처럼 허적허적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처참한 기분을 떨치려 했지만 남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남자는 기고만장했다. 나는 한국의 클린턴이야. 무수한 여자가 내 키스에 나가떨어졌지. 마음만 먹으면 저 녀석 따위 내게 액을 복그라게 만들 수 있지. 여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킬킬거리는 웃음 뒤에 또 다른 말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남자가 스스로 권모술수의 달인임을 폭로할 때 여자는 바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가 속물이 되어버린 것인지 자신이 영악해진 것인지 여자는 알 수 없었다. 남자는 세모감사를 잘 피했다며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세상은 다 욕으로 통해. 의학상이고 표창장이고 다 욕 없으면 어림없어. 여자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에게 쏟은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남자라는 본성은 다 그런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그건 그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건 감정의 포장이거나 자기 최면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오늘은 남자와 끝내야 한다며 여자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좌석마다 커튼 가리개가 있는 미래 장소였다. 가까운 계산대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가만 있어봐. 남자가 여자의 귀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여자는 몸을 움츠리며 눈을 감았다. 외로움을 이따위로 해결할 일이 아니었다. 알면서도 남자를 떠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주룩 흘렀다. 남자를 떠난 후 더 깊은 고독의 웅덩이에 빠질까 두려웠다. 남자를 떠날 결심을 하고 나왔지만 자신이 없었다. 여자는 중얼중얼 기도문을 외웠다.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간음하지 말지어다. 악에서 떠날지어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법인가. 배꼽 언저리에 딱딱한 촉감을 느낀 순간 여자는 눈을 번쩍 떴다. 남자가 신음을 내지르며 아랫도리를 움켜쥐었다. 언제 열렸는지 내려간 남자의 바지 지퍼 속에 티슈가 보였다. 자신의 검은색 카디건에 묻은 허연 얼룩에 얼굴이 새파래진 여자가 벌떡 일어서 카디건을 벗었다. 남자는 바지 지퍼 속의 것을 처리한 티슈를 돌돌 뭉쳐 여자의 핸드백에 넣었다. 여자가 허둥지둥 레스토랑을 나갔다. 여자 뒤를 남자가 따라갔다. 여자가 휙 돌아서 남자에게로 다가섰다. 핸드백에서 티슈 뭉치를 꺼내 남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남자가 재빨리 허리를 굽혀 휴지를 주었다. 휘청이던 여자는 인도 화단에 앉아 한참 동안 토해냈다. 아내는 신경병을 빙자하여 고해 성사를 하고 싶었던 걸까? 제어할 수 없는 무엇이기 몸부림치는 걸까? 영혼의 껍질을 깨고 자유롭게 날고 싶은 건가? 바보 같고도 사악한 교활하고도 순진한 여자. 그는 주먹을 쥐며 속말을 삼켰다. 펼쳐놓은 아내의 성경책이 그의 눈에 사주 뛰었다. 침대 머리맡에 식탁 위에 소파 위에 하물며 어느 날엔 욕실 바닥에 잠언이 기어나와 아내의 입을 간질였다. 중얼중얼 아내는 끝없이 중얼거리며 잠언을 외웠다. 아내는 여전히 냄새 타령을 했고 온몸을 닦았고
세제를 뿌려가며 몸과 가세 도구를 소독했다. 그도 이제 아내가 맡는 냄새를 이해했다. 그는 아내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할 뿐 아니라 아내의 몸에서 정말 악취가 나는 듯 했다. 공허했다. 가슴 속에서 정체가 분명한 덩어리가 뭉클 솟구쳐 올라왔다. 영화의 장면이 아름답다며 에로틱한 키스를 하자든 아내의 입 언저리에 허연 부스럼이 피어있다. 구더기라도 본 듯 진저리가 쳐졌다. 아내는 이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잔잔한 파도 소리 같은 흐느낌이 들렸다. 울음소리가 높아졌다. 아내의 울음이었다. 아내의 몸이 어디론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러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의 오므린 입은 어린 새의 부리처럼 작고 가여웠다. 그는 낮게 뇌깔였다. 그래, 당신이 오라. 크레솔보다 과산화수소보다 그게 더 강력한 소독약이야. 그는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성경책을 집어들었다. 막대 꼭대기 위의 새처럼 훌쩍 날아오르거나 꼬꾸라져 추락하거나 무엇이든 선택해야 했다. 눈을 질끈 감고 건너편을 향해 점프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그는 한 구절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색깔이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내가 흐느끼며 그의 무릎에 꼬꾸라졌다. 그는 성경책을 꽉 움켜쥐고 아내의 등을 내려다보았다. 안개꽃 지연이 서유진. 이가 몽땅 빠져버려서 울다가 꿈에서 깨어났어. TV를 보다 돌아보았다. 숟가락도 들지 않고 밥상머리에 앉은 그의 표정이 화석처럼 굳어있다. 꿈에 이가 빠지면 누군가가 아프다는데 신경이 둔한 내 몸에서 척수 하나가 곤두섰다. 누리 끼리한 피부에 생긴 반점과 조선꽃이 낯설다. 그의 앞에 다가앉아 엄푹하게 들어간 볼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말했다. 이는 건세한데 꿈은 반대야. 그는 대꾸가 없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택시를 끌어온 15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던 그였지만 요즘 들어 자주 힘이 없어 보였다. 굶은 강아지처럼 비실비실하다고나 할까. 그는 서너 숟가락 뜯어 말고 끙 하고 일어서 마루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은 손목에 힘을 주어 문짝을 살짝 들어올려서 옆으로 밀어야 열렸다. 찌익 알루미늄 레일을 겨우 넘어가는 소리가 귀를 강난다. 내 삶도 흰 문틀이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진저리 치면서도 생의 문턱에 용케 올라서 지금까지 건재해 왔다. 그의 등이 꾸부정하다. 저 등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울퉁불퉁한 시멘트 마당을 밟는 구둣발 자국 소리가 가슴 한편에 무겁게 찍히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뒤가 묵직하다. 그는 발걸음이 무겁고 나는 똥꼬가 무겁다. 열흘째 기별이 없더니 엉덩이가 들썩거려진다. 신발을 신고 두 발짝만 떼면 똥통 변소가 있지만 이럴 때면 산동네 언덕배기를 뛰어내려가고 싶다. 마을 버스를 타고 미꾸라지 헤엄치듯 굽이굽이 골목을 꺾고 돌면 큰 도로가 나오고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 광요 로타리 지하철역은 나의 꿈 에메랄드 궁전이다. 1,300원만 드리면
도시의 어디라도 여행할 수 있다. 벽에 옮겨놓은 소펠리 마을의 안개꽃 들판은 환상적이다. 갑자기 생전의 엄마가 가꿨던 법룡사 안개꽃밭이 보고 싶어진다. 지금도 꽃망울을 피웠을까? 잔잔하고 소박한 꽃을 들여다보며 전철을 기다리면 마음은 어느덧 여행을 떠나곤 했다. 촉감이 매끈한 빨강 의자와 작은 도서실이 있고 떨어뜨린 과자를 주워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대리석 바닥이 있다. 무엇보다 반들반들한 에메랄드를 박아놓은 듯한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 그곳 하얀 사기 변기에 알궁둥이를 얹고 지난 날을 생각하며 배설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소망을 지우며 별 수 없이 우리 집 똥통 변소문을 연다. 그는 구더기가 기어 나오지 않도록 자루 달린 변기 뚜껑을 만들어 주었다. 조금이라도 손을 덜 대려고 나무 막대기 끝을 두 손가락으로 잡고 변기 구멍을 연다. 암모니아 가스가 달려들어 코를 찌른다. 아직도 적응되지 않는다. 옛날에 살았던 2층 양옥집 욕실이 떠오른다. 주변에 우리 집만한 큰 주택이 없었다.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2-3분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후후 배가 금고이고 내용물이 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전히 눈이 따갑고 숨이 막힌다. 무슨 돈덩어리라고 변소에서 뛰쳐나왔다. 광을 고쳐 만든 세탁실로 들어가 수채구멍에 쪼그려 앉는다. 이제야 숨이 좀 트인다. 세탁실은 원래 방 옆에 붙어있던 조그만 연탄 창고였는데 거기 세탁기를 들여놓고 수도꼭지를 달았다. 샤워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팔을 조금만 뻗으면 거친 콘크리트 벽에 살갗이 긁히기 일쑤였다. 이 세탁실을 20cm쯤만 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왕에 한 평 정도만 하늘에서 뚝딱 내려와 준다면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남의 새 집에 무슨 수세식 화장실이야. 옛날에는 내가 사들인 땅이 김해 평야에 3천여 평이나 있었다.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스스로 대견해서 샤워기를 번쩍 쳐들었다. 알전구가 물을 뒤집어 쓰고 모락모락 김을 피운다. 어머, 전기 합선될라. 조심스레 몸에 물을 끼얹고 비누 거품을 묻힌 수건으로 가슴을 닦는다. 순간 손이 멈칫했다. 딱딱한 몽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만져졌다.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힌 느낌이다. 아침에 그가 했던 말이 귀에 왱왱 그렸다. 그가 내 꿈을 꾼 것이었다. 어? 겨드랑이에도?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몽땅 빠진 이는 바로 내 것이었다. 언젠가 가슴 한쪽이 찌그러진 듯 해서 그에게 물었을 때 병원에 가보라고 일러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유두 한쪽이 그때보다 더 심하게 함몰되어 있다. 젖은 몸을 대충 닦고 허겁지겁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고, 이 곰탱아 큰일 났어. 친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 내 별명은 곰탱이가 아니고 공룡이야. 비록 화석이 되어버렸지만 말이야. 마음과는 다르게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아, 그런 새살 깔 시간 없어. 지금 빨리 마을버스 타고 내려와. 아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게. 친구는 숨 넘어갈 듯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계집애, 내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지 5년을 넘긴 친구다. 마을버스가 정류장으로 다가서며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버스를 향해 뛰어들 듯 달려오는 친구의 다급한 모습이 차창 밖으로 보였다.
예, 지하철 화장실 가서 한번 봐.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화장실에 들어가 티셔츠 앞자락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다. 친구는 화장실 문 앞에서 엉덩이를 내밀고 엎드려 내 요도를 살폈다. 손가락으로 요도를 조물락거리던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명령했다. 팔좀 들어봐. 겨드랑이 부근을 더듬을 때 겁이 나서 몸에 힘이 들어갔다. 야, 사진 찍을 필요도 없어야. 바로 조직 검사해야겠어. 이제 생각하니 신이 내게 이미 알려주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곰처럼 나는 무심하게도 사는 데만 열중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시시때때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가까스로 물리쳤다. 쌀을 한 되팍씩 팔아먹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 오늘에 이르렀다. 큰아이가 서울에 직장을 잡고부터 부도 후남은 빚을 근근히 갚고 신용불량자 딱지를 뗐다.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는 아들의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실비식당을 차렸다. 이렇게 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 머릿속에 몰려오는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었다. 까짓거, 여차하면 죽어버리지 뭐. 죽으면 그만이야. 그거였다. 암이 얼마나 흔했던지 의사는 대수롭자는 감기 처방이라도 내리듯 말했다. 삼기 말입니다. 병에 대한 충격보다 수술비 걱정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에게 묻는데 말을 더듬었다. 수술비는 얼마나 나와요? 암은 공단에서 지원받으니까 수술비의 10%만 내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며 의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후,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내가 모르는 사이 세상이 많이 변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술비 10%의 기쁨에 취해 금방 나을 듯이 마음이 한없이 홀가분해졌다. 그까짓 암, 가뿐하게 수술하지 뭐. 치료비 문제가 아니라면 암과 한번 맞붙을 수도 있다. 흔하고 흔한 병이 암 아닌가. 어머니는 위암, 이모는 폐암, 사촌 언니는 뇌암, 외숙모는 치암, 외할머니는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초기에 암을 발견하지 못한 게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2년 만에 받는 국민건강검진을 놓쳤다. 아니, 검진 받으려고 병원에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 포기하고 돌아왔다. 그때 온통 빚으로 시작한 식당의 수입이 임대료를 줄 정도만 됐어도 긴 줄을 참고 기다렸겠지. 그러면 3기까지 가진 않았겠지. 아니다. 불경기에 식당을 시작한 것 자체가 욕심이었다. 욕심이 운명을 거슬렸다. 운명을 거스른 것은 나 자신이었다. 생각해보니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다. 어쨌든 그 다음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암이 무럭무럭 자라 림프샘을 점령한 모양이다. 가만 앉아 있었으면 새끼 양식 걱정은 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어슬픈 희망이 오히려 파멸을 자초했다. 개업하고 2년 동안 현상 유지도 못하는 식당을 건지기 위해 도우미도 쓰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임대료가 몇 달이나 밀렸는데 가게를 비워두고 건강검진 받는다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었다. 장맛비가 종일 주룩주룩 내리고 있다. 빗줄기가 따갑게 온몸을 때리는 것 같다. 빗물이 붉게 변하며 핏물로 바뀌는 환영이 보여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가 병실을 왔다 갔다 걷고 있다. 아, 가만 좀 있어요. 삑 소리를 질렀다. 그의 표정은 우리 집 처마에 이은 찌그러진 함석이다. 곧 사과 떨어져 내릴 것 같다. 핸드폰이 울린다.
큰동생 집들이 하는 날이었다. 언니, 고속도로야? 아니, 지금 막 출발했어. 오랜만에 형제 자매가 모이는데 수술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한 시간이 지났다. 이제 모두 모였겠지? 나 때문에 1년만의 모임을 무산시킬 수는 없는 거야. 수술실을 향해 굴려가는 침대 바퀴 소리가 우르르 우레소리처럼 들린다. 또 전화벨이 울린다. 그가 따라오며 핸드폰을 귀에 대고 악을 쓰듯 말했다. 네, 언니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곰탱이 언니라고 나무라는 동생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집들이 분위기가 무겁게 되겠구나 생각하니 착잡하다. 모든 것이 내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공장이 넘어가고 땅이 넘어가고 재판을 받고 그래도 야반도주하지 않고 15년 동안 남의 귀한 돈을 갚았다. 보증금도 받지 않은 산동네 비탈의 운막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내게 신은 가혹했다. 어째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지 바보처럼 암 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수술하게 되었다. 국민건강검진을 먼저 받았다면 자그마치 200만 원은 건질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운명이다. 까짓것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했지만 사실은 죽을까 봐 혼비백산이 되어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다. 병문안 왔던 형제들이 다들 돌아가고 동생과 병원의 소공원 벤치에 앉았다. 등나무 줄기가 베베 몸을 꼬며 위를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다. 꼬이는 성질 때문에 집안에 심지 않는단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등나무 저도 얼마나 힘들까. 동생이 모성한 등나무 덤불에서 잎사귀를 한 입 똑 따내며 말했다. 언니야, 운명이야. 암 유전인자를 타고난 운명. 동생의 위로가 상투적으로 들렸다. 앞으로 치료되어 산다고 해도 몇십 년을 더 살 수 있겠어? 이제 거의 인생 막바지잖아. 다 내려놓고 마음 편히 먹어. 넌 이미 산골짜기 너머로 금방 사라져버릴 황혼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일찌감치 체념하라는 듯 들려 내 안에서 뾰족한 저항이 일어났다. 섭섭했다. 운명도 믿고 싶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달아나고 있었다. 다만 거울을 보며 움푹 꺼진 가슴을 만질 때 썸뜩했다. 더 끔찍한 것은 항암 치료를 받고부터 정수리에 한두 월만 남은 맑은 머리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 머리 이야기를 꺼냈다. 두상이 예쁘게 생겨서 참한 비구니 같아. 모자 벗고 승복 입으면 잘 어울리겠어. 동생은 놀리는 게 아니라며 정색을 하고 진정으로 권했다. 어림없는 소리, 동그란 내 민머리, 어여쁜 민머리, 나는 동생 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를 생각해서 귀 밑으로 목덜미로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잠시도 모자를 벗지 않는다. 모자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사는데 아까운 돈만 썼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동생 말대로 민머리가 더 예쁘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 형부가 집에 없다고 모자를 벗었단다. 아주 시원했어. 형부가 돌아온 기척이 들려 어째 일찍 와요? 하고 일어서서 마루로 내렸었더랬어. 모자를 벗은 줄 깜빡 잊고 형부 코앞에 민머리를 들이댔지. 내 형부가 머리 돌릴 틈을 참지 못하고 에구구 저 머리를 하고 까르르 넘어가면서 변소 쪽으로 달아나는 거야. 그리 호들갑을 떠니 나는 정말이지 너무 민망하고 놀라서 엄마야 또 모자를 하고 후닥닥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단다. 아,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적막한 산동네에서 누가 본다고 그래? 동생이 턱을 젖히고 웃었다. 형부 너무 웃겨. 완전 개그야. 눈에 선하네. 아이고, 캐시베야.
그리 재밌니? 하긴 나도 우습긴 하다. 단골 손님마저 식당에 발길을 끊었다.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식당을 도우미에게 모두 맡기고 집에 있으니 정말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는가 싶다. 진통이 잠시 나를 봐주고 있다. 거울 앞에 서서 곧 바스러질 듯한 꼬부랑한 머리칼 한올을 손가락 끝으로 잡고 있다. 마지막 입새에서처럼 우선이라도 감쪽같이 가릴 새 머리칼 한올의 희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걸까? 인생이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반전하는 게 아니라며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맨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며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마루 문지방 끝에 서서 우뚝 선 연지산을 바라본다. 구름 속에 숨어있던 해가 쭈뼛거리며 조망을 가리는 앞집 지붕 사이로 우리 집 처마 안으로 고개를 내민다. 자연만이 공평하지. 쪽마루 유리창에 부서지는 햇살이 집안으로 퍼져든다. 하늘이 내게 내려준 유일한 축복이다. 한 달에 보증금 없는 10만 원으로 햇살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이만한 새집이 도시 어디에 있을까? 산동네 비탈에 기우뚱 서 있는 이 낡은 집이 오랜 세월 동안 버텨왔듯 내 삶 또한 여전히 건재했다. 또 진통이 공격한다. 8차까지 앞으로 4차나 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악물었지만 굶던 입에서도 별 수 없이 신음이 흘러나온다. 아 하는 단음으로 시작된 신음이 점점 경박하게 튀어나온다. 시멘트 미장이 얇은 방바닥 밑으로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스며든 탓인지 방은 늘 습기가 올라왔다. 물기가 번들거리는 비닐장판 위에 이마를 박으며 고통을 참는다. 몸을 일으키고 이마를 바닥에 박고 또 일으키고 급기야 엄마 엄마 하고 돌아가신 엄마를 불렀다. 어찌 그렇게 엄마의 고통을 건성으로 보았을까. 위암 말기였던 엄마도 이렇게 아팠을 것이다. 목구멍에서 거센 봇물이 둑을 부수고 터져나왔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로 앞에 있는 엄마를 보고 말하듯 용서를 빌었다. 컥컥 목이 막혔다. 위암 수술을 받고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던 엄마는 석 달을 버텨냈다. 진통제마저 거부하며 삶에 애착을 두었던 엄마가 놀라웠다. 엄마는 가슴에 진통제를 붙여주는 내게 쓸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걸 왜 내게 붙여? 그건 말기암 환자들이 붙이는 바스 아니야. 엄마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얼굴을 찡그리고 가슴을 감싸 안으면서도 이를 악물었다. 침상에 흥건하게 밴 분비물에 살이 허물어져도 내게 그걸 감추고 애써 미소를 보였다. 안간힘을 쓴 울듯한 미소가 떠오른다.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솔솔 매면서도 입을 해 벌리고 웃는 엄마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단한 할머니라고 혀를 내둘렀다. 나는 엄마의 회복을 일찍 포기했다. 더는 고통받지 않고 빨리 눈을 감길 기도하며 엄마를 달랬다. 엄마, 진통제 써도 괜찮대. 아니야, 그래도 낫고 나서 몸에 안 좋으니까 난 참으련다. 저 간암 걸린 노인네 참 불쌍하지? 희망도 없이. 나야 희망이라도 있지만. 엄마는 혼수 상태에 빠진 노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엄마의 여윈 얼굴이 아침 햇살로 환히 빛났다. 그토록 영민했던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도 당연하게 희망을 품고 있는 모습에 아연했다. 그래서 엄마의 병명을 끝까지 숨겼다. 숨길 수밖에 없었다. 맞은편 침대의 환자 때문이었다. 이혼하고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보호자가 없었던 까닭에
의사가 당신은 간암이며 너무 많이 전이 됐다고 알려주었다. 그날부터 여자는 공포에 시달려 정신 장난을 일으켰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며 두 손을 모아 비벼댔다. 답답한지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뒹굴기도 했다. 여자에게 물었다. 무서우세요? 여자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몸을 들었다. 살려주세요. 무서우면 기도하세요. 어떻게요? 기도 어떻게 하는데요? 아,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을 감아요. 이렇게요? 여자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두 손을 모았다. 내가 하나님 하자 그녀도 하나님 했다. 제게 평화를 주세요. 여자가 따라 말했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말할 차례이다. 엄마의 지극한 자식 사랑 때문에 나는 내가 믿었던 믿음을 버리고 엄마가 믿는 부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입에서는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하나님, 제게 평화를 주세요. 투자의 반을 손해보고 식당을 넘겼다. 이제 기회는 없다. 단칸방에 시집와 극성스럽게 돈을 벌었다. 결혼하자마자 계주가 되어 친지에게 액을 볶을 개를 팔았다. 그 악술은 색시라고 소문이 사사했다. 1년을 돌려 한 사람 분의 개돈을 탔다. 그 돈을 밑천으로 해서 장사를 시작했다. 구멍가게로부터 25시 편의점, 만화 휴게실, 주식 투자, 신발 공장까지 차려 사장님 소리를 들었다.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 시대였다. 이제는 카드 금액이 한도에 차 내 생명처럼 간당간당하다. 그래도 항암 치료를 한 후 고통을 참지 못해 또 입원하고 말았다. 카드 결제 걱정을 하면서 까무룩 잠이 들었다. 진통이 멎으면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려왔다.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온 모양이다. 형, 경화 씨랑 싸웠어? 어, 헤어졌다. 나랑 살아갈 자신이 없단다. 누구라도 우리 집에 오면 살아갈 자신을 잃게 되지 뭐. 차라리 잘 되었어. 결국 떠나게 돼. 아, 내가 아는 경화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형, 바보야?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나도 내년에는 승진해. 자리가 잡히면 경화도 돌아올 거야. 큰애는 그래도 사업이 막 기울여질 초창기에 대학을 졸업해 고만한 직장을 잡았다. 작은애가 걱정이다. 완전히 부도가 났을 때 사춘기였던 작은애를 잘 돌보지 못했다. 작은애는 2년을 전전긍긍하다. 친정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걔도 나처럼 운명을 거슬렀다. 증권회사 계약직에 재계약하지 못하고 증권 빚만 하나를 많았다. 대출로 시작한 무리한 투자에 종이쪽이 된 증권만 하나를 많았다. 건축 현장에서 노동해서 조금씩 빚을 갚는데 벌써 석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고도 여자에 대해서만은 자신만만한 태도다. 저를 따르는 여자애들이 수두룩하다고 자랑하지만 큰 아이처럼 곧 실연의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퇴원해야겠다. 큰 아이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밤차로 상경하는 애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문지방 앞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다. 큰아이의 쭉 처진 어깨에 맨 가방이 무거워 보인다. 큰애야, 무거운 가방 메고 다니지 마라. 아, 안 무거워요. 큰아이가 등을 돌려 마루문을 연다. 마음속으로, 얘야, 여기 누워있는 이 무거운 짐도 벗어 던져버려라. 하고 속말을 했다. 두 아들이 제갈 길로 가고 새벽까지 바닥을 구르며 앓았다. 이를 악물고 버티다 그의 교대 시간이 지난 즈음 거짓말처럼 진통이 가라앉았다.
그가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꽈당 마루문을 부딪고 넘어졌다. 몸을 움직이기 귀찮아 나가보지 않았다. 신경줄이 예민하게 그의 행동을 따라 움직였다. 술주정을 섞은 분념이 돌렸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 카드를 이렇게 지르다니 무엇으로 막아? 이 다리가 학다리가 되도록 운전해서 다 주었는데 그동안 돈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난 당신을 믿고 모든 걸 당신에게 맡겼다고. 공무원하다 사업에 뛰어든 것도 빈손 될 때까지 우직하고 미련하게 밀어붙여 그 많은 부동산 다 날린 것도, 둘째 녀석과 짝짝꿍해서 증권회사 투자해서 빚진 것도 모두 당신 작품이잖아. 단칸방에 시집와 돈 벌어 땅 사고 회사 차린 것도 내 작품이라는 것은 잊었는가? 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막다른 절벽에서도 용기를 가졌던 그가 내 탓을 한다. 그가 엉엉 울고 있다.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그의 몰골이 해골 같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도무지 현실 같지 않다. 신이 내게 내기를 하는 걸까. 욥이 어떻게 고통을 참으며 신에게 순종하는지 보라고 악마에게 내기를 걸듯 내게 악마를 붙인 것일까. 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금방 꼬꾸라서 잠이 들었다. 얇은 혼이불을 덮어주고 아들 방 책상 앞에 앉았다. 컴퓨터 앞에 놓인 A4 용지를 한 장 집어든다. 굵은 세라믹 펜을 연필꽂이에서 꺼내들고 잠시 망설인다. 얼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더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고 다시 쓴다. 여보, 나 인천 가. 죽으러 가는 거 아니니 안심하길. 목숨 붙어있을 때까지 씩씩하게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어. 간단하고 자연스럽다. 추신까지 썼다. 요리사 자격증 있으니 갈 곳은 많다. 운동해야 한다니 돈도 벌고 일거양득이지. 당신을 돕고 싶다. 서랍을 열어 흰 편지봉투 한 장을 꺼내 편지를 접어 넣는다. 간단한 여행 가방을 챙겼다. 누구라도 암에 걸리면 한 번쯤 집을 떠나고 싶을지 모른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늘 그랬다. 그러나 내 여행은 그리 여유를 부릴 만큼 포실하지 않다. 슬픔조차 내겐 사치에 불과하다. 항암약을 거부하기만 하면 아직 일을 할 수 있다. 시간이 남아있다. 나는 곧 남은 가족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을 배려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차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나는 지금 절박하다.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절박한 게 아니다. 남은 자의 살아남을 생이 나보다 더 절박하게 느껴진다. 방문을 나서다 돌아본다. 그가 헛손질하며 잠꼬대한다. 악몽을 꾸는가 보다. 그의 곁으로 가서 허공을 향해 흔드는 손을 잡아 바닥에 내려준다. 이 길이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없어 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는다. 산비탈을 내려온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나를 격려하는 소린가? 왠지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출전 전 용사처럼 의지를 다잡는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 내 걸음은 다부지다. 그런 내가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다. 무궁화호 열차가 내 몸을 흔들어 잠재워준다. 간혹 안내방송이 선잠을 깨웠지만 자다 깨다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예전에 내게 찜국 요리를 전수받은 수원댁을 찾아 택시를 탔다. 그네는 인천 부두가에서 식당을 차리고 있었다. 간판에 빨간색으로 원조 찜국이라고 크게 쉬어 있다. 사실은 찜국 원조 할머니는 내게 요리 비법을 전수해주고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원조인 셈인데,
수원댁이 나를 꼭 껴안으며 반가워했다. 여차여차 일을 시켜달라는 말을 하는데 그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언니, 도우미를 더 쓸 형편은 아니고 친척벌 되는 일을 내보낼 수도 없고 미안해. 여기서 좀 쉬었다 내려가. 더운데 모자 벗고. 모자를 벗으라는 말에 질겁하고 갈 곳이 있다며 차려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식당을 나왔다. 전봇대에 꽂힌 교차로 신문을 보고 몇 군데 식당을 더 찾아갔다. 나이가 너무 많다. 경기가 불황이라는 이유를 대며 그들은 나를 거절했다.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다. 다시 역으로 돌아와 나도 노숙자처럼 벤치에 앉았다. 갈 곳이 없다. 어디로 갈까? 큰애 생각이 떠오른다. 인천까지 온 김에 경아를 만나고 싶다. 그래도 그 아이는 심성이 고운 애였다. 만나서 어쩌려고. 만나고 나서 내키는 대로 하리라. 전철역을 향해 걸어갔다. 경아가 퇴근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 핸드폰의 번호를 누를 때 손끝이 떨려왔다. 가만히 숨을 들이키고 꾹 눌러자 경아 이름이 포르르 떠오른다. 꽃삽으로 조심스럽게 꽃을 캐내듯 경아 이름을 오롯이 떠서 내 가슴 속에 묻어 다독이고 싶다. 큰애가 서울 가기 전에 바깥에서 자주 만났었다. 큰애 따라 경아가 서울 간 지 1년쯤 되었나? 10년을 교제한 아들을 생각하니 저보다 내 마음이 더 아린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다. 경아니? 어머, 어머니세요? 웬일이세요? 나 좀 볼 수 있겠니? 내가 서울 가까이 왔거든. 제가 모시러 갈게요. 어디에요? 그럴 거 없어. 여긴 인천이야. 경아는 내가 저희 일을 모르는 줄 안다. 말하는 투가 예전처럼 살갑다. 서울역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쓴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경화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모성을 걸고 매달리기도 해보고 싶다. 입속으로 되낸다. 경화, 큰애를 부탁해. 이건 아니다. 막무가내다. 전철역은 길 건너야 해서 육교를 건너가야 했다. 사람들이 연신 육교를 오르내리고 있다. 멀리 100m쯤 떨어진 곳에 건널목이 보였다. 전자레인지에서 너무데운 찰떡처럼 발이 땅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이나 코앞에 있는 육교를 오르는 거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여우를 피하려다 범을 만난다지 않나. 그 생각이 나서 운동을 해야지 하며 성큼 계단으로 다가섰다. 비키거라. 허리가 직각으로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왼팔을 부딪고 계단으로 한 걸음 올라섰다.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오른 팔을 잡고 악 소리를 질렀다. 겨드랑이 부근으로 찌르르 고압 전류가 흘렀다. 할머니가 나보다 더 잘 올라간다. 육교에는 장사치들이 난전을 벌여놓고 있었다. 옛날 우리 엄마가 내게 기저귀를 채울 때 썼음직한 노란 고무줄이 눈에 띈다. 세상에, 아직도 저런 고무줄을 쓰나. 나프탈렌과 때밀이 수건과 귀지 청소용 손방망이, 이쑤시개, 설거지용 수세미, 진작에 신발을 만들 게 아니라 사람 몸에 넣어서 좀을 예방하는 나프탈렌을 발명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떼돈을 벌었겠지. 마음을 닦는 목욕수건, 더러운 생각을 파내는 손방망이, 꽤 도가 터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만 풋 웃음이 나왔다. 2000냥입니다. 사세요. 남자가 목에 걸친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다. 남자는 입가에 띄었던 희미한 미소를 금방 곧어버린다. 앞서간 할머니가 쪼그려 앉으며 과도는 없슈? 하고 묻자 남자가 진열해 놓은 투명 포장 상자를 가리키며 욕은 독일제 칼이라 좀 비싼데요? 한다. 정말 독일제라? 예,
세 자루에 만 원입니다. 옛날엔 행캐를 많이 썼지만 요즘엔 기셀칼 많이 씁니다. 과도를 꺼내 휘휘 흔들며 설명한다. 흔히 보는 장사치인데 택시를 모는 그이만큼이나 삶이 남루해 보인다. 세 자루 만 원이면 싸다. 남자가 투명 포장의 칼 세트를 네 개로 건넨다. 응급결에 받아들었다. 아기를 업은 젊은 세댁과 실직자처럼 보이는 30대의 남자, 내 또래의 부인이 몰려들었다. 실직자 같은 보이는 남자는 과도 세트를 들고 요모조모 보다가 돌려준다. 사요, 사. 마음속으로 외친다. 나는 지갑을 열어 돈을 건넸다. 아저씨, 하나 더 주세요. 싸네. 하자, 어이쿠, 감사합니다. 하며 남자는 머리가 땅에 닿을 듯 몇 번이나 절했다. 지갑에는 돌아갈 차비밖에 남지 않았다. 어차피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다. 커피숍이 뜻밖의 조용하다. 옛날 팝송이 흐른다.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였지. I will always love you 였던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며 부른 노래였다. 떠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경화가 오려면 한 시간이 더 남아있다.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 칼날이 예리하다. 독일제 칼이 집에도 하나 있다. 10년을 써도 날이 그대로다. 손목의 동맥 정도 희만들이고 자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섬뜩하다. 경아가 커피숍 문을 들어선다. 멀리서 나를 발견하고 빵긋 웃고는 허리를 굽힌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웬일이세요, 어머니? 아, 그리 섰지 말고 여기 앉아. 경아가 의자에 앉으며 웬 칼이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나는 포장된 과도 세트를 경아에게 내밀었다. 진짜 독일제 칼 맞는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칼을 나눴으면 인정을 뺀다고 칼 선물은 안 한다네. 모든 건 사람의 의지라고 보아. 너 써. 네, 어머니 잘 쓸게요. 여전히 어머니 어머니 하는 경아가 사랑스럽다. 몸은 좀 어떠세요? 글쎄, 두고 보아야지. 경아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진다. 경아야, 얼마 동안이라도 큰애와 예전처럼 지내주면 안 되겠니? 내 욕심만 바라는 게 미안하지만 죽기 전에 걔가 웃는 걸 보고 싶구나. 어머니, 경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바삐 걸어간다. 그래도 10년 동안 쌓은 정이 남아있었다. 화장실을 다녀온 경아는 눈사위가 벌게 졌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짐짓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다. 죄송해요, 어머니. 헤어졌다고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결혼까지는 바라지 않아마. 우리 집에 오면 고생이야. 내가 떠나고 큰애가 안정될 때까지만 친구처럼, 어? 기차가 플랫폼을 빠져나간다. 핸드폰이 울린다. 이제 집에서 야단 법석이 났을 거다. 엄마, 어디세요? 큰애의 목소리를 들으니 목이 맨다. 흠,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 기차 아니야 하고 말하는데 기적소리가 아들 소리를 흩어버린다. 절에 올라갔다 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나 혼자 일방적으로 알려주었다. 엉겹결에 절에 간다고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갈 곳이 없다. 그래, 대구에서 내리자.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서 반월당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성서에서 내리면 되겠다. 와룡산이었지? 그 산을 조금 오르면 범용사 절이다. 엄마가 그 절의 신도 회장이었다. 그러다 사업에 망한 나 때문에 가진 것 다 내주고 공양주 보살로 들어갔다. 암으로 119에 실려가는 날까지 번 돈으로 내 빚을 갚아주었다. 엄마는 그리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산비탈을 오를 때까지 이상할 정도로 진통은 오지 않았다.
정신 집중이 치료에 효과적인지 모르겠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연과 버텨야 살면 암세포가 서서히 죽는다고 했다. 살려면 운동하라. S병원 홈페이지에서 읽었다. 노동도 내게는 운동이 될 것 같다. 가파른 산등승을 두 구비쯤 올랐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온몸에 힘이 빠지며 근육이 해체되는 느낌이다. 토악질이 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떻게 말로 표현해. 차라리 죽어버려 하는 말만 유효한 순간이다.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노력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빨리 떠나는 게 그와 애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누군가가 속삭인다. 누가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가? 현명해져라. 내 현실을 똑바로 보아. 그 몸으로 가족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차라리 빨리 결단되는 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야. 이성적으로는 그렇다. 낭떠러지가 꽤 가파르다. 멀리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소인국의 장난감 같다. 여행 가방을 열어 아까 산 과도를 꺼낸다. 노을빛의 칼날을 비춰본다. 번쩍거리는 날이 멋지다. 왼쪽 손바닥을 편다. 손목에 칼끝을 대어 긋는 신용을 한다. 119에 신고하면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벌써 10년 전 S병원에 장기 기증을 약속해 두었다. 병든 몸으로 줄만한 게 그다지 없겠지만 뭔가 하나는 건질 수 있겠지.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한다. 만약 실패한다면 장기 기증이고 뭐고 병원 측에 번거로움만 끼칠 뿐이다. 그와 두 아들이 보고 싶다. 핸드폰이 울린다. 깜짝 정신이 든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러려고 집을 나선 건 아니잖아.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산을 뒤흔든다. 높이 뻗은 상수리 나뭇가지가 내게로 엎어질 듯하다. 당신 지금 어디야? 여기 엄마 다녔던 절 법용사 가는 길목이야. 딴 생각하는 건 아니지? 죽으라는 말 같아. 정신이 아득해진다. 흔히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비관 자살, 영화 속에 나오는 암 걸린 주인공의 자살. 주지 스님께 절을 올리자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보살님이 오신다고 그 꿈을 꾸었나 보. 예전에 무명선 보살이 죽을 병에 걸린 상좌를 하도 잘 건사해서 절에 온전하게 살려놓았는데 여기서 정향이나 하며 마음 편히 계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 엄마의 본명이 무명선이었다. 스님, 제가 아파 보이나요? 안 아픈 중생이 어디 있어? 스님이 옆에 서 있는 상좌 스님에게 손짓을 한다. 상좌 스님을 따라 요사채로 내려갔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부엌 샘문을 열자 둔덕 아래로 안개꽃이 자욱했다. 엄마가 씨를 뿌려 만든 꽃밭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꽃은 여전히 흐드러지게 피었다. 금방이라도 엄마가 꽃밭에서 나와 둔덕을 올라올 것 같다. 부도가 나고 잠시 유치장에 있다 나와서 이 뒤란에서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었다. 울다가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개꽃들이 가슴에 안겨들었다. 그런 질곡 속에서도 꽃은 내게 웃어주었다. 엄마는 새벽 예불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공양을 올리고 법당 청소를 하고 세탁을 했다. 간혹 기도비를 거두러 다니기도 했다. 초파일이 다가오면 밤늦도록 연등에 쓸 꽃을 만들고 때때로 49제에 올릴 음식을 만들었다. 어느 날 보니 엄마의 다리가 무릎에서 발목까지 시위를 당긴 활처럼 곡선으로 휘어져 있었다. 훌쩍거리는 내게 엄마는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는 몸 아껴서 뭐하나? 몸보시라도 해야지. 했다. 그랬던 엄마도 그런 경지까지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귀가한 보살에게 들었다.
자식들이 우르르 왔다가 떠나고 나면 오밤중에 옆에 서던 엄마가 없어지더라고. 오래 들어오지 않아 넓은 절간을 찾아다녔더니 법당 뒷산 밑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내 엄마가 한길 낭떠러지를 바라보고 숨이 끊어질 듯 컥컥 울고 있더라.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얼른 여행 가방을 열어 허들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벽에 걸린 재색 승복이 눈에 띈다. 바지를 도로벗고 승복 하의에 발을 꿰는다. 벽에 걸린 쪽거울을 내려 요리조리 비춰본다. 꼭 엄마 얼굴이다. 내일 새벽 예불을 위해 핸드폰에 알림을 맞춰두고 아까 산 과도를 꺼내 부엌으로 나갔다. 냉장고 문을 열어 야채칸을 뒤졌다. 엄마는 매일 토마토와 수삼을 갈아 우유를 조금 넣어 상좌 스님께 드렸다. 마침 수삼도 있고 토마토도 있다. 수삼 뿌리를 과도로 송송 썬다. 칼이 아주 잘 든다. 토마토 꼭지도 깨끗하게 도려내야 한다. 내 안에 엉겨 붙으려는 부질없는 애착 덩어리나 회한도 그리 잘라내야 한다. 전화가 온다. 큰애다. 엄마, 좀 전에 경아 만났어요. 경아가 사람은 떠나보아야 정을 안다면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곧 결혼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얘야 잘 됐다. 참말로 잘 됐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다야. 눈앞이 뿌얘지며 뜨뜻한 게 흘러내린다. 또 좋은 소식 있어요. 이건 엄마 돌아오면 깜짝쇼 하자고 말하지 않기로 아버지랑 약속했거든요. 통화료 올라가 얼른 말해. 에이 나도 입이 간지러워 안 되겠어요. 엄마 똥통 화장실 이제 빠이빠이예요. 내가 아버지께 공사대금 송금했거든요. 내일부터 공사 시작해요. 엄마의 소원 수세식 화장실. 나무 새 집에 뭐하러 돈을 쳐들여. 주인이 언제까지든 살래요. 집 안 판다고. 산동네 개발하려면 한 30년 걸릴걸요? 그럼 큰애야 하얀 안개꽃 한 다발 사서 화장실 변기 위에 꽂아줄래? 큰애가 뭐라고 주저리주저리 널어놓는데 눈앞에는 에메랄드를 박은 욕실이 그려졌다. 하얗게 빛나는 사기 변기에 푸근하게 앉은 알궁둥이가 떠올랐다. 말바위 산의 남자 지연이 서유진. 아내와 싸운 후 집을 나와 공원을 배회했다. 어머니께 달려가 위로를 받고 아내와 화해를 하곤 했던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술이 어머니 자리를 차고 앉아 나를 위로했다. 한참을 걷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벤치에 앉았다. 술을 마시자 몸이 뜨뜻해졌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차량의 소음에 실려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상황에 잠이 오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잔 것 같다. 벤치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에 눈을 떴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영산홍 그림자가 제 무더기보다 길쭉하다. 옆 벤치에 나만큼 늙지도 젊지도 않은 사내가 누워있었다. 그가 부스럭거리며 보고 있던 신문을 들고 일어나더니 내게 건네주며 말했다. 그 아래 기사 한번 보시오. 자살한 그 사람 내 잘 아는 사람이요. 참 사람 팔자 모르지. 수십 호의 점포를 가진 부잔데 사랑이 뭔지 젊은 여자를 만나고서 재산을 여자에게 다 빼앗기고는 매일 돈 많은 타서 이 공원에 와 소주를 마시고 돌아가곤 했는데 마누라라는 옆편네가 얼마나 극성맞게 바가지를 긁는지. 옆편네에게 애인이 생긴 거라. 그런 꼴로 사느니 잘했어. 아주 잘 가버렸어. 한번 읽어보. 기사를 읽고 신문을 찢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남자가 목을 맨 상수리나무를 찾아가 보고 싶었다.
그곳은 말바위 산이었다. 이 도시의 남쪽 끝자락까지 가서 산을 오르면 된다. 다른 쪽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 집힌다. 인도를 따라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예전에 느껴본 적 없는 기이하고 낯선 인간들의 움직임이다. 배고프고 지친 나는 유령의 그림자가 되어 따라 걷는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숨을 골랐다. 고작 해발 800m의 산등성을 오르며 심장이 곤두박질 치다니. 머리를 드니 검은 말이 두 앞발을 힘껏 쳐들고 있다. 자살 상습 지역이라고 간혹 뉴스에 보도된 말바위다. 막다른 벼랑 끝에서 불을 만난 말이 뒤로 주춤 물러나는 형상이다. 아니다. 이미 한쪽 다리가 좀 더 앞으로 허공을 향해 나가 있다. 바위 아래로 아득하게 뻗어내린 지상의 끝이 뿌옇게 웃는다. 얼마나 많은 인간이 뛰어들었을까? 추락일까? 비상일까? 여기에는 공포와 홀가분한 자유가 공존한다. 바지 주머니 안에서 신문 쪽지를 꺼냈다. 남자는 추락사를 두려워한 것일까? 그의 시신은 숲 쪽으로 500m가량 떨어진 상수리나무에서 발견되었다. 아름드리 상수리나무 주변에는 적색 통제선이 쳐져 있다. 남자의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았을까? 그의 목을 쥐었던 올가미는 보이지 않았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는 지갑이 없다. 내게는 홀쭉한 지갑이 있다. 뺨을 스치는 바람이 죽비로 내리치듯 따갑다. 남자의 마지막 숨소리가 상수리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 같다. 나무 밑에 쌓인 낙엽이 가볍게 날아올랐다. 그가 쓴 두 문장의 유서. 이제 새가 된다. 자유다. 새의 날개처럼 가볍다. 유서를 읽은 남자의 아내도 덤으로 가볍게 날 것이다. 허구한 날 아내가 남편을 들볶았다지. 마 죽지 하면서 남자의 아내가 뱉은 말들이 고스란히 내 안으로 들어와 박혔다. 내 아내는 눈에서 뜨뜻한 물기가 번져 나왔다. 걸핏하면 흘러나오는 투명한 이 액체는 원망과 억울함과 저기를 합해 뽑은 삶의 진액이다. 말하자면 내 생의 압축 파일인 셈이다. 머리 위를 선회하던 까마귀 한 마리가 돌연 정수리를 쪼아먹을 듯 달려들었다. 까마귀의 날개짓을 쫓아 공중을 선회하는 내 고갯짓. 추락은 비상의 또 다른 메타포. 허공을 쫓는 내 눈빛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듯 까마귀의 부리가 내 살을 파먹으려는 듯이 나무 껍질을 쪼아댄다. 나는 황급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 속에 상념이 피어오른다. 빚을 청산하려고 일찍 명퇴했다. 아무리 파산 직전이라고 설명해도 아내와 자식들은 절감하지 못했다. 딸아이는 끊임없이 카드 빚을 졌다. 딸은 어디로 잠적했는지 모른다. 훌쩍거리던 딸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일렁거렸다. 그저께 새벽이었다. 마루에서 자고 있던 나는 소곤거리는 말소리에 화들짝 잠이 깼다. 큰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돌아온 모양이었다. 오빠만 알고 있어. 3일 안에 안 되면 나 어디 멀리 돈 불려갈 거야. 또 뜨거운 물이 등줄기로 흘러내렸다. 작년에도 2천만 원을 갚아주었는데. 벌떡 일어나 딸아이 방문을 열어젖혔다. 너 또 사고 쳤구나. 딸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벌써 몇 번째야?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바닥이 났고 카드마다 한도액이 넘었다고. 방문이 삐걱 열리며 큰아들 놈이 풀 죽은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나도 인터넷 수강료랑 고사응시료 오늘 좀. 나도 고시원에 방세 밀렸는데요.
언제 왔는지 둘째 놈까지 합세해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아내도 며칠 전부터 드럼 교습비와 도예 교실 수강료를 달라는 것을 주지 못했는데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치밀어 볼컥 내뱉었다. 이제 너희가 벌었어라. 팔아먹을 건 다 팔아치우고 없어. 말 떨어지기 무섭게 문 옆에 삐딱하게 기대서 있던 작은 놈이 내 말을 재빨리 주워담았다. 엄마도 아버지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부모가 됐으면 자식 장례를 끝까지 보살펴줘야지요. 뭐라고 대꾸를 하려는데 아들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 딸뿐만 아니었다. 두 아들이 모두 재수 삼수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입학한 대학이 마음에 안 든다며 1, 2년 다니다 중퇴하여 등록금을 날리고 다시 입학 편입을 거듭했다. 학자금으로 빌린 돈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아들 녀석 둘은 나이 서른 중반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고시원과 도서관을 오락가락한다. 큰 놈은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낮에 공부하니 시험에 합격할 리 없다. 딸아이의 재능과 취미는 아내를 닮았다. 딸아이는 예술대학에 들어가 동양화를 그렸다. 퇴직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했었는데 무이자로 쓴다고 내 것처럼 여겼다. 아내는 자신의 소형차를 흰색 중형차로 바꿔달라고 졸랐고 딸은 대학원 입학을 소망했다. 대학원 문제뿐이라면 좋았다. 딸은 어릴 때부터 돈 쓰는 맛을 알았다. 늘 그게 끓임직했다. 물론 난도 치고 매화도 그리며 열심히 생활했지만 딸아이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 명품 좋아하는 딸 덕에 핸드백과 셔츠를 선물 받을 때는 딸의 안목을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멋지게 차려입은 예쁜 딸이 하얀 승용차에 올라탈 때는 딸아이가 자랑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아내도 나도 덩달아 목에 힘이 돌아갔다. 저번에도 딸아이가 근 몇 개의 카드가 지급 정지되고 딸은 사채까지 냈다. 그때는 장모님의 소형 아파트를 비워 위기를 면했다. 장모님은 아직도 당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장모님을 볼 때마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더욱 그리웠다. 언제 일어났는지 아내가 마루로 나와 시법했던 말했다. 이 계집애야 나가버려. 이미 딸애와 한판 입씨름을 끝낸 투다. 한밤중에 소리를 지른 나를 싸잡아 부활을 터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딸아이는 묵묵히 눈을 내리뜨고 스포츠 가방에 옷까지 몇 벌을 챙겨 넣었다. 제 방을 나오자 아내가 빽 소리를 질렀다. 걸고 있는 목걸이, 반지, 시계 다 빼놓고 나가. 딸아이가 내게로 힐끗 시선을 보냈다. 아내는 순식간에 딸의 목을 낚아채 금목걸이를 억세게 뽑아냈다. 줄 끊어진 목걸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아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옷걸이에서 옷을 걷어내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고 있는 딸아이 앞으로 내던졌다. 모질락스러운 손이었다. 딸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동네 시장 안에 있는 24시 실비식당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딸아이는 계속 훌쩍이며 코를 풀었다. 취기가 도는지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다. 딸아이가 휴지를 뽑아 눈가를 닦아주었다. 나는 그 손이 아내의 손이었으면 하고 잠시 생각했다. 딸아이가 볼 일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밖이 화안했다. 그를 가는 딸아이의 뒤태를 보았다. 하이힐을 신고 엉거주춤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향했다. 딸아이도 차의 기름값이 떨어진 거였다. 잠깐 눈을 붙인 것 같은데 벌써 오전 10시가 지나 있었다. 불이 나게 일어나 은행에 갔다. 은행에 다다랐을 때는 허기로 눈앞이 어질했다.
유기견처럼 비쩍거리며 대줄기 창구 앞에 덜썩 앉았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창구의 은행원이 말했다. 땀을 흘리시네요, 이런 추운 날씨에. 아, 예, 저기 망우동에서 걸어와서. 그쪽에도 우리 은행이 있는데요. 아, 예, 이쪽 학교에 근무할 때 여기서 개설을 했어요. 사실은 개설은행이라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은행 직원들을 쭉 훑어보았다. 아는 얼굴이라곤 창구 안쪽에 따로 앉아있는 유난히 얼굴이 흰 중년 남자뿐이었다. 대출계원은 오랫동안 내 계좌를 검색하고는 공손하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 더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원의 안쓰러운 표정을 보는 순간 얼굴이 뜨거웠다. 카드 몇 개로 결제를 돌리며 살아왔지만 예전의 월급과 연금은 의미가 달랐다. 다른 거래 은행을 다 돌아다녔지만 대출은 불가능했다. 천생로를 따라 걸었다. 오늘에 와서야 기름값을 아끼려고 걸어온 자신이 바보스러워 허탈하게 웃었다. 강변 옆으로 높이 솟은 빌딩과 아파트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속이 쓰리고 배가 고팠다. 10킬로의 거리는 100킬로 이상의 과거를 걷게 해준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를 돌이켜보며 지나간 날들을 쓸쓸히 떠올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리가 아팠다.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울고 싶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고 가뭄의 벼잎처럼 가슴이 타들어갔다. 북풍의 차가운 바람이 전봇대에서 잉잉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전세 있음, 방세 놓음 이라 쓴 흰 종이가 전봇대에 매달려 펄럭거렸다. 벼랑간 화가 솟구쳐 주먹으로 전봇대를 팍 쳤다. 두어 번을 쳤을 때 방이라는 글자에서 종이가 두 쪽으로 찢어져 바람에 날렸다. 손등에 피가 흥건하도록 주먹을 휘둘렸다.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문득 집이 낯설어 보였다. 집은 엄몰한 기운에 짓눌려 있었다. 페인트칠이 벗겨진 대문 사이의 통로를 걸어갔다. 양쪽 시멘트 벽을 뒤덮었던 담쟁이는 잎을 다 떨어뜨리고 폐가의 거미줄처럼 시커먼 줄기만 뒤덮여 있다. 영락없는 내 모습이었다. 비좁은 공간에 아내가 전시해 놓은 괴석과 맷돌과 조각품이 흙먼지에 얼룩져 볼썽사나웠다.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었다. 바로 코앞에 새창살로 막은 큰 계집이 나를 가로막았다. 새끼를 낳아 기백만 원을 안겨주는 셰퍼드 두 마리. 놈들이 쫄쫄 굶었는지 울부짖으며 나를 반겼다. 오, 셰퍼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가슴까지 키가 자란 녀석들이 앞발을 들고 혀로 뺨을 핥았다. 손끝에 전해오는 따스함. 나는 어쩌면 전생의 개였는지도 모른다. 셰퍼드가 내게 충성하듯 아내에게 충성했다. 셰퍼드는 언제나 내 눈치를 살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나 역시 아내에게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셰퍼드였다. 소나무와 향나무의 어두운 그림자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좁은 뜰에 빼곡하게 들어찬 나무들이 해를 거부하는 듯 낡은 주택은 음산했다. 마음이 우울한 심연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갔다. 잠깐 눈앞이 캄캄했다. 가까스로 한 손으로 현관의 벽을 짚고 구멍이 뚫린 방충망을 덧댄 중문을 밀었다. 오른쪽 벽에 걸린 세상의 철망 밖으로 주둥이를 내민 앵무새가 캐캐캐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전에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하던 앵무새가 나를 쪼아먹을 듯이 괴악스럽게 외쳤다. 앵무새가 제 주인인 아내처럼 나를 조롱하는 것은 아닐까. 캐캐캐캐가 아니라
마치 개개개개 하는 것 같아 손을 번쩍 쳐들었다. 그만해. 세장을 힘껏 후려쳤다. 여전히 앵무새는 아내처럼 쪼아먹을 듯 그악스럽게 외쳤다. 아내가 작은 회초리로 세장문을 치며 앵무새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떠올랐다. 개라니까? 개라니까? 아니, 개라고 개. 아니, 개라고 개. 이 바보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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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라고. 이 바보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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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라코. 그래서 앵무새의 인사가 캐캐캐캐가 되었겠지. 세장문을 열어 앵무새 목을 손으로 비틀었다. 조용해졌다. 그 여린 모가지를 비틀 때 아내의 길고 여윈 목이 떠올라 섬뜩했다. 어죽했으면 앵무새를 나는 치졸한 사내였다. 아니, 사내도 아니었다. 안방으로 들어가다 아내와 마주쳤다. 아내는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내밀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빨리 서류에 도장 찍으라니까. 순간 아내가 만든 공예품을 부수고 싶었다. 집안은 아내가 꾸민 장식품으로 발을 놓을 틈이 없다. 벽은 물론 방문까지 그림이 붙어있다. 나중에는 벽을 쳐내 확장하여 전시 코너를 만들어 자신이 만든 예술품을 유리문 속에 진열했다. 그 유리문 앞에서 손이 근질근질했다. 아내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근연하고 살든지 말든지. 아니라잖아. 왜 못 믿어? 이젠 다 끝난 이야기야. 반년 동안 시간을 줬으면 됐지. 얼마나 줘야 해? 오해라니까. 모든 게 돈 때문이잖아.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니우치기는 그냥 여태 돈 타령이야? 죄인? 아내는 이혼 서류를 방바닥에 휙 내던졌다. 내 죄를 생각했다. 아내의 얼굴을 세워주지 못하고 평교사로 명퇴한 죄. 아내의 친구들처럼 절마다 새로운 브랜드 옷과 명품 핸드백을 사주지 못한 죄.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겨우 장만한 화실에 댄서 동호회를 만든 죄, 여자 파트너 강사로 동창생 혜영의 도움을 받은 죄, 회원들을 위해 건강음료를 냉장고 속에 채워둔 죄. 아내는 그것을 집어던졌다. 화실에서 사용할 커피와 화장지를 사려고 혜영이와 마트에 함께 갔다. 거기서 아내 친구에게 들킨 죄. 그 일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죄, 연습하느라 혜영을 붙들고 춤춘 죄, 다리실 벽에 걸린 혜영의 드레스 옆에 내 티셔츠를 나란히 걸어둔 죄. 아내는 드레스를 걷어 바닥에 패대기 쳤다. 땀을 흘린 배고픈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어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혜영이와 불고기 식당에 갔다. 그 영수증을 주머니에 내버려 둔 죄. 생전 울지 않던 아내가 그녀와 고기 고기 하면서 땅바닥을 치며 울었다. 무엇으로 보나 아내보다 부족한 혜영을 질투하게 만든 죄. 그렇게 무심하게 같은 공간에서 혜영이와 매일 붙어 있었던 죄. 아, 그보다 더 치명적인 죄는 혜영을 퇴근할 때마다 매일 태워준 죄. 교습 후 회원들과 함께 찜질방에 간 죄. 차가 없는 그녀가 목욕 바구니를 깜빡 잊고 내 차에 두고 내렸던 죄. 그걸 몰랐던 죄. 칠칠하지 못한 혜영이 팬티를 목욕 바구니 속에 넣어놓고 깜빡한 죄. 아내가 가진 가장 유력한 불명예 쓰는 증거였다. 아니다. 그보다 더 아내의 마음을 뒤흔든 죄가 있다. 그렇다. 부모님 산소에 혜영을 데리고 가 벌초한 죄. 그건 내 부모를 정말 싫어하는 아내의 불편한 심기를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아내 대신 벌초할 때 신은 혜영의 장화를 차 트렁크에 무심하게 방치한 죄. 아내의 명령에 따라 핸드폰 발신 확인서를 떼어왔지만 아무 혐의가 없었던 죄. 간음의 현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게는 아내밖에 없다고 징징거린 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못한 죄. 그날 아내는 혜영이 신었던 장화를 차에서 찾아내 현관 밖으로 내던지며 목성을 높여 울었다. 흐흐흑. 첫 단추를 잘못 채워. 아내는 별안간 울음을 뚝 그치고 나를 노려보고는 탁자 위에 놓인 영수증 한 장을 손에 들고 흔들었다. 마지막 생활비만 조금 남은 카드를 갖고 나간 아내는 옷값으로 100만 원을 끊었다고 영수증을 흔들어 보이더니 내 쪽으로 휙 날려보냈다. 영수증이 벌럭 바닥에 떨어지자 어쩔래 하고 훌렁 덜어누웠다. 아내의 눈에 살기 섞인 증오심이 번뜩였다. 더는 버틸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온 것인가. 6달의 인내가 수포로 돌아갔다. 아내의 요구는 단호했다. 주먹이 또 튀어나갈까 봐 벌벌 떨리는 손을 마구 비볐다. 사실은 아내가 무섭다. 허구한 날 낡은 이 집도 재산이라고 자기 앞으로 넘겨주고 집을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아내. 이제 이혼해 주지 않으면 아내는 내 밥그릇에 극약을 탈지 모른다. 아니다. 드센 성품의 아내는 그리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는 내 목에 면도날을 들이댈지도 모른다. 들고 있던 담배는 벌써 불이 꺼져버렸다. 바람을 손으로 가리고 몇 번이나 불을 붙이다 담배를 떨어뜨렸다. 담뱃값을 꺼내 또 한 번 라이터를 들이댔지만 불이 빨그스름 하다가 사그라졌다. 담배를 낙엽더미로 휙 내던졌다. 살아온 생도 내던져진 담배 한 개비에 불과했다. 콧물이 흘러내렸다. 혹독한 추위였다. 아내의 귀를 피해 어머니와 숨을 죽이고 통화했던 그의 겨울밤도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연탄가스 조심하라는 내 걱정에 잠이 깬 아내가 열흘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는 어머니께 전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아내의 침묵에 꼼짝할 수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떠나셨다. 이럴 때는 정말 어머니가 생각난다. 목구멍으로 울컥 더러운 양심 하나가 솟구쳐 올랐다. 살에 들린 내 목에서 튀어나온 어머니. 어머니라는 소리가 말 울음소리로 들렸다. 벼랑간 목구멍이 찢어질 듯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목소리가 말바위 산을 흔들었다. 힝, 힝, 메아리 치며 산은 목소리를 되돌려 주었다. 도약하는 말 울음소리였다. 나도 말바위 산의 말처럼 비상하고 싶다. 벼랑 끝 허공이라도 용기를 내고 싶다. 아름드리 굴참나무가 저 앞에 보인다. 저곳으로 가자. 나무 뒤에 몸을 가리고 서니 나무 등골이 혹독한 바람을 조금 막아주었다.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이 붙었다. 반가워서 얼른 연기를 빨아올렸다. 후 모락모락 상념이 담배 연기와 함께 피어오른다. 아내가 바닥에 던진 카드 영수증은 잘게 찢어 흩뿌렸었지. 아내를 피해야 했다. 내가 피하지 않으면 아내는 밤새도록 폐악질을 멈추지 않는다. 저번 싸움에도 참고 있다가 결국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 그리고 점퍼를 입고 중문을 열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내 뒤통수를 향해 날아온 것은 도자기였다. 발 뒤꿈치에서 깨져 박살이 난 도자기는 아내가 아끼는 청자 항아리였다. 허겁지겁 대문을 열고 나가 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올 때까지 공원 시계탑까지 걸어갔다. 이가 부딪히며 한기가 몰려왔다. 벤치에 앉아 혜영을 기다리며 생각했다. 그래도 이 한밤중에 그녀가 나와준다는 게 여간 고맙지 않았다. 멀리서 가녀린 여자의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을 받고 하늘거리며 걸어왔다.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야? 아내가 너랑 살래. 또 싸웠구나. 혜영의 손을 잡아 벤치에 앉혔다.
이제 더는 안 되겠어. 죽어버리든지 이혼해주든지 해야겠어. 아, 혜영아. 개 울음소리 같은 울부짖음이 스스럼없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나는 머리를 혜영의 품속으로 들이밀었다.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슬플 땐 춤추는 거야. 이리 와봐. 혜영의 손에 이끌려 잔디밭 가운데로 나와 손을 맞잡고 섰다. 몸에 차차 열기가 퍼졌다. 우리는 바람을 가르듯 빠르게 돌았다. 뱅글뱅글 돌고 마주 손잡고 얼굴을 부딪칠 듯말듯 바라보다가 손을 잡은 팔을 길게 늘이며 몸을 뒤로 물렸다. 바람의 곡조에 맞춰 춤을 추는 동안에도 밤하늘에 뜬 달빛이 창백하게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으흑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혜영을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가 몹시 보고 싶었다. 우린 친구잖아. 견뎌야지. 오해가 풀릴 때까지. 문득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아내의 얼굴이 하얀 달을 가리고 둥 떠올랐다. 혜영에게 손을 흔들고 집을 향해 허적허적 걸어갔다. 그게 석달전 일이었다. 차가운 마루에서 눈을 떴을 때는 10시가 지나 있었다. 어젯밤 아내가 내민 이혼 서류가 그대로 머리맡에 있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는 외출하고 없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장모님이 살갑게 말을 걸었다. 밥 차려주랴. 그제야 허기가 몰려왔다. 내 어머니는 모시지 못했지만 아들이 없는 장모님과는 예전에도 함께 살았다. 밥을 한 숟가락 삼키고 시래기국을 떠먹자 한결 기분이 나아져 장모님에게 물었다. 이 사람 어디 갔습니까? 요양사인지 뭔지 자격증 따러 학원에 간다네. 자격증 받고 일하면 돈이 좀 나온다네. 픽 웃음이 나오더니 뭉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는 절대 요양사 일을 할수 없을 게다. 아버지 생전에 형제들 앞에서 맏며느리 소임을 다하겠다고 아내는 선언했다. 형제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내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어려울 게뭐 있다고. 방문에 자물쇠 걸고 밥 대대면 밥만 주면 되지. 누이가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며 말했다. 온 집안에 똥구리네 칠갑하려고? 아,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목욕시켜 주겠지 뭐. 재수 씨, 이 사람이 이래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하고 나는 동생 댁에게 아버지를 맡겼다. 아내가 어쩌자고 요양사 자격증을 딴다고 할까? 영혼의 비상인가? 재수 씨는 중풍 걸린 아버지를 임종까지 돌보았다. 아내는 술만 취하면 늘 내게 개라고 했다. 내가 개처럼 사는 동안에 아내는 더욱 고귀한 성품으로 변화한 것인가? 잠시 혼란스러웠다. 힘이 빠진 숟가락에서 시래기 국물이 식탁 유리 위에 툭 떨어졌다. 장모님이 티슈를 뽑아 얼른 식탁을 닦고는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에구, 자네 장인이 처음에는 대학을 안 보내려 했는데 한 번은 어미가 장학금을 받아왔더라. 그때부터 장인이 동네에 딸사랑을 하며 돌아다녔지. 공부를 잘했으니 자격증 금방 딸 거라. 요양사가 무슨 거창한 국가 자격 시험이나 된다고 또 피식 웃음이 나오려 했다. 장모님은 무슨 까닭인지 한때 집을 나갔다가 이순이 지나 돌아왔다. 장모님은 근금절약하여 모은 장인어른의 유산마저 질락팔락하는 씀씀이로 거들을 냈다. 아내는 장모님을 무척이나 닮았다. 딸아이 역시 그렇다. 그러나 아내와 딸이 장모님과 다른 점은 예술에 바치는 씀씀이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예, 그리 잘하는 공부를 왜, 마, 시키는 김에 4년째 대학을 시켜주지 그랬어요. 실기 교사직에서 옮겨갈 수 있었는데. 장모님은 나를 가만 쳐다보더니 시무룩해져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아내가 자격만 있었다면 결혼 후 계속 지금까지 훌륭한 미술교사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랬다면 좋아하는 예술을 부둥켜 안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요양사라니. 대출금이 불어나 파산 직전에 이르렀지만 아내의 욕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점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시기였다. 생전의 늙은 어머니가 매달 승용차 할부금을 손에 쥐어주며 너도 이제 내 처를 닮아가는구나 했다. 닮아가지 않으면 30년이나 그렇게 함께 살 수 있었을까. 여왕 같은 몸이 이제 와서 요양사라니. 이제야 파산을 실감한 아내의 눈물겨운 삶의 태도. 그것마저도 사실은 보이려는 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내는 30년 동안 틈만 나면 첫단 쭈꾸멍을 잘못 꿰어서 이 모양이라고 외쳐왔다. 요즘은 아주 노래를 불렀다. 내 남은 인생도 제때 못 건진 배추처럼 푹 절여졌다. 아주 짜고 쓰디쓴 맛. 벼랑간 잘 먹고 있던 시래기국이 너무 짜게 느껴졌다. 밥을 반 공기도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다. 삐그덕거리는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좁은 공간에서 신발을 신을 때 깨진 도자기 조각이 아직 구석에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아내는 내가 지우길 바랄 테지만 나는 지우고 싶지 않았다. 불쾌한 예감을 떨쳐내며 화실로 차를 몰았다. 지하실에 만든 화실은 음산하고 코끝까지 매운 냉기로 얼어붙어 있었다. 불을 켜고 석유 난로를 켰다. 석유가 떨어졌는지 매캐한 기름 냄새가 난로를 녹일 듯 지독했다. 얼른 난로의 스위치를 끄고 추위를 참으며 붓을 들었다. 시간이 지나며 점차 분놀림이 자리를 잡아갔다. 마르의 어두운 눈빛을 푸른색으로 고치는 데 열중했다. 그때 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지하 전체를 흔들었다. 나도 모르게 붓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유리조각 하나가 손등에 튕겨 날아갔다. 언제 들어왔는지 아내가 표고 액자를 대리석 바닥에 내리친 것이었다. 야, 이 개같은 인간아. 묻고 자시고 할 틈도 없었다. 아내는 욕설을 하며 깨진 유리 파편 위에 몸을 던져 뒹굴었다. 아내가 미쳐버리고 만 것이 아닌가.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아내가 버둥거리며 내 머리를 치고 얼굴을 할퀴었다. 아내의 두 손을 잡아챘다. 아내는 굶주린 늑대로 변한 것 같았다. 나는 늑대의 목을 눌렀다. 조금씩 손에 힘이 가해지자 승리감이 짜릿하게 손끝에 퍼졌다. 좀 더, 좀 더. 나는 손에 힘을 주었다. 기회는 지금이다. 이 악랄한 늑대를 죽여야 해. 마지막으로 힘을 모을 때 아내가 입은 블라우스가 시야에 들어왔다. 레이스에 박힌 큐빅 장식이 천장에 매달린 샹들레에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받고 꽤 좋아하던 내 분수에 넘치는 샤넬 까멜리아 블라우스였다. 늑대의 얼굴이 비로소 아내의 얼굴로 바뀌었다. 아내는 집어삼킬 듯 눈을 부릅뜨고 눈을 손가락으로 꽉 찌르듯이 말했다. 넌 어째 보기만아 4년째 대학을 나왔니? 그걸 꼭 자식한테 알려야 했어? 아까 아들도 방에 있었다. 그러나 그게 뭐 어때서? 이미 아이들도 아내의 출신 학교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아, 가슴이 쿵 하더니 수산한 파도가 쏴 밀려왔다. 여지없이 찢긴 아내의 자존심, 아리고 쓰라린 꿈, 허망한 그 꿈의 뚫린 구멍. 어쩌자고 아내는 그따위 학력 때문에 이 나이가 되도록. 3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내가 내가 드라마를 보며 운다고 심약한 남자라고 비웃던 아내가 소리 높여 울었다. 나는 당황했다. 오후 2시부터 그렇게 울기 시작한 아내는 7시쯤에 울음이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다. 말 사이사이에 흐르는 흐느낌이 아리아의 반주처럼 고조되어 갔다. 안방에서 마루로 장모님의 방으로 다시 부엌으로 옮겨 다니며 아내는 질기게 울었다. 뜬 눈으로 밤을 세우고 화실에 가 깨진 유리를 쓸고 딸아이와 아내에게 보내는 메일을 썼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말바위까지. 산은 무섭도록 암흑으로 돌변하고 차디 찬 바람에 살갗을 찢어 놓으려 한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 혹독한 외로움, 담뱃불이라도 붙이고 싶다. 불, 따뜻한 불, 따뜻함, 그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칼바람이 회오리를 일으킨다. 바람은 점퍼기 사이로, 내 몸속 뼈 사이로, 단단한 바위의 갈라진 틈 사이로, 나무의 산솔가지로 파고들었다. 그러다가 밤의 정막과 암흑 속으로 바삐 달려간다. 그렇게 바람처럼 떠나고 싶다. 자유롭게. 문득 상수리나무의 남자처럼 가벼운 요소를 쓰고 싶다. 그런데 막상 그 자유의 길이 왜 그렇게 오래 미적거리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삶의 애착도 죽음의 공포도 아니다. 죽을 이유도 없었다. 그렇다고 산을 내려가 이전처럼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싶지는 않다. 목을 맨 남자가 대단해 보인다. 단번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맹렬한 분노가 부럽다. 내 분노는 언제나 피어오르다 금방 꺼지는 저전 장작불 같았다. 손을 옹그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매캐한 낙엽타는 냄새가 코에 스며들었다. 따뜻해진다. 온기를 따라 고개를 뒤로 돌렸다. 지나온 풀숲에서 시커먼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아까 불붙지 않은 담배 한 개비를 던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 기둥에 어깨를 부딪히며 달렸다. 낙엽 더미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 줄기 거센 바람이 불꽃 속으로 파고들었다. 불은 만개하는 꽃처럼 피어올랐다. 황홀한 불꽃이었다. 그 속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스쳤다. 그러나 뇌리가 일시에 텅 비며 현실이 달려들었다. 아내도 딸도 아들도 사라졌고 허덕이는 생도 사라졌다. 오직 이것만 생각났다. 산불. 점퍼를 벗어들고 불꽃을 힘차게 때렸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불꽃을 때렸다. 그 순간 불을 끌 수만 있다면 예전처럼 아내에게 돌아가 무릎을 꿇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을 끄고 죽을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도 같았다. 불쩍불쩍 뛰며 불꽃을 내리칠 때 열기에 되어진 몸이 날아오르는 듯 했다.